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향의 노래, 마음의 노래, 휴의 노래, 할미꽃 사연의 송봉수.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배우 사랑은 무지개 유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예, 오늘도 저는 참 오랜만에 뵙네요. 장진석 수아 선생님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고요. 네. 유다은 씨 상당히 오랜만에 봬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근데 여전히 그냥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네. 아주 홍콩에서 2주 동안 아주 우리 한국을 알리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없는 어떻게 한국은 별일 없었을까요? 아, 별일 없었어요. 네. 그동안 김용만 선생님이 네.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셨구나. 가끔 이렇게 유다은 씨 바쁠 때는 네. 김용만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새해 유다은 양에게도 김용만 선생님이 좋은 곡을 네. 하나 만들어서 주시겠다고 시청자들하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아무나 네. 참 제가 없어도 우리 송봉수 씨 때문에 제가 네. 얻을 복, 안 얻을 복, 없을 복, 입술 복을 제가 다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유다은 양이 그만큼 아주 똑똑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나운서이자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이자 또 통역까지 담당하는 아주 만능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홍콩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네? 오늘 유다은 씨가 오래간만에 신인 같은 마음으로 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요. 네.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와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저희와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네. 저희가 준비해놓은 9곡의 노래 중에서 부르고 싶으신 노래를 선택하셔서 전화기 반주 소리에 맞춰 1절 이상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주신 후에 우물정자 버튼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는 그 9곡의 노래 중에서 부르고 싶으신 노래가 없을 경우에 예,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 반주 없이 노래 1절 이상 똑같이 부르신 후에 우물정자 버튼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점수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네. 참여를 원하시면 3번을 네. 다음날 참여나 예약 참여를 원하시면 4번을 누르시면요. 저희 작가님들이 나중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중간중간에 네. 자세하게 다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마음 푹 넣으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복지TV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네. 오늘 제일 먼저 부산의 북구로 떠나겠습니다. 이종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복지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네. 그 두 분 진행자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 네. 솔직히 일주일은 조금, 일주일 한 번은 좀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방송을 할 좀. 방송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있어요. 네, 월, 화수, 목, 금 교대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두 분 사회자분들을 좋아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분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 시각장애세요? 예, 네, 저는 뭐 장애인 된지는 한 20년 됐는데 망막박류 인해서 망막 때문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머나. 아. 예.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집에서 이제 저도 음성으로 이제 컴퓨터를 좀 뭐 해서 노래도 듣고 뭐 영화도 네.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시각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MC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여기 나오시는 분이 월, 화, 수, 목, 금 진행하시는 분이 다 좋아요. 네. 다 좋고 같은 말씀이지만 한 달 내내 그냥 매일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번지 없는 주막을 신청하셨는데요. 예, 예. 이 노래는 사실 우리 이정원 씨가 젊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번지 없는 주막은 아주 흘러간 노래인데.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노래를 그저 노래하면 말 그대로 음칙 플러스 빵점입니다. 그래서 아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네. 이 노래 찾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악 드릴 테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방송에 나오는데요. 네. 저한테 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니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미니 세탁기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막상 필요 없고요. 여기 뭐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미니 오디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라디오 그 컴퓨터는 있는데 미니 오디오를 해서 이제 노래도 듣고 이제 방송도 들으려고요. 그래서 이게 미니 세탁기는 중고가 아니라 완전 새 겁니다. 새 거니까 교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미니 세탁기는 완전 새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방송 중이니까 그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리모컨이 있는 미니 오디오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저희 작가님 보고 연락하라고 할게요.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자, 번지 없는 주막 음악 드릴게요. 부산에서 이정원님이 부릅니다. 번지 없는 주막. 하셔도 돼요. 아유. 능수 퍼들 대지. 아유. 그래요. 네, 그러게요. 오늘 이종원 씨가 첫 출연이기 때문에 맞아요. 연결하는데 참 힘든 점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당비 드리면서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추억 속으로의 여행이죠. 네. 시간 여행 퀴즈 외쳐볼까요? 시간여행 퀴즈. 퀴즈 문제 드릴게요. 눈썰매는 어린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겨울놀이 중 하나였죠. 눈이 온 날에는 이것 속에다가 집단을 넣고 산 비탈에서 눈썰매를 타고 놀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유다은 씨는 아직 신세대이기 때문에 네. 뭐 튜브라든지 방송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리 때는 실제로 그런 걸 포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다. 집 같은 거 넣어서 타고 다니 그랬었어요. 일단 집을 아우 니가 잘못하면 정답 알려주겠습니다. 네. 1번 튜브, 2번 비료 포대, 3번 방석.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예. 4번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우리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네? MC들의 사인 CD, 한 분께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다음 참가자, 오늘 손이 가장 빠른 분이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김윤미님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경북 고령에 살고요. 네. 고령. 예. 예. 그 딸기 고장 아세요? 네. 딸기 고장이요. 네. 네. 그 딸기 고장에 사는 김윤미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직업은 요양보호사고요. 어허, 아, 또 우리 착한 일 하시네. 직업은 요양보호사 아니라 천사보. 예.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아, 당신의 의미요. 당신의 의미. 예. 예, 그래요. 요양보호사 참 정말 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요, 쉽지 않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요양보호사께서 맞아요. 현재 이 시간에 보호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려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아, 근데, 감사합니다. 네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요양보호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그냥 여기 어르신께서 한번 해보라 하셔가지고요. 아이구나. 어르신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어르신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시잖아요. 이게 네. 특효약이야. 맞아요. 이게 정말로 아주 큰 보약입니다. 네. 그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어르신 조남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없고, 그건 뭐, 네. 그러죠, 그러죠. 네, 네, 네. 지금 요양보호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제가 이 일을요, 한 네. 10년 정도 했거든요. 많이 하셨구나, 예. 네네. 네. 네.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뭐그 지금 일이 굉장히 보람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당신의 의미 어르신이 네. 지켜보면서 흐뭇해하실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유다은 씨 특별히 뭐 아니 할 말이 더 있는데. 네네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 당신의 의미를 추천한 이유는. 네. 일요일 날 18일에 제 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을 부르려고요.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요. 여동생요. 어머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또 동생분이 또 결혼하시고 김윤미 씨 네. 벌써 동생 생각하면서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예, 뭐, 네. 그래요. 가슴이 찡하네요, 지금. 그렇죠. 저도 찡한데 뭐. 김윤미님, 예. 본인이 예. 저희 생방송 예. 전국 나눔 노래자랑과 함께 이렇게 예.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것도요. 정말 예. 그 옆에 계신 어르신 또 동생들의 결혼 축하송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희망과 힘이 됩니다. 네. 네. 어찌됐든 그래요. 저희 오늘 노래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미 님이 부릅니다. 당신의 의미. 의미.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길어요.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7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네. 네. 자, 다음 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어머나, 김종찬님.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네. 저도요. 어찌나 잊어버릴 수 없는 성함이라. 아, 오늘 송봉수, 제가 좀. 우리 송봉수 선생님 의상이 깔끔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항상 감사합니다. 보면. 유다은 씨도 멋있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찬님은 예. 항상 저희 의상과 네. 뭐 브로치나 이렇게 사소한 거를 잘 보고 계세요. 굉장히 네. 또 칭찬을 잘 하시는 편이야.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김종찬 씨가 어디 사는 분이길래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네. 다시 자기소개 좀 하세요. 예,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네. 부르실 곡목은? 예, 배호 씨의 누가 울어. 크, 오늘 또 명곡 같게 생겼다. 그러게요. 예. 네. 어떻게 그 김종찬님 갑자기 예, 예.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네, 제가 한국을 조금... 딱 들어왔더니 벌써 실은 제 소리가 조금 다르다 싶지 않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고 좀 이렇게 탁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먼저 괜찮아요. 드릴게요. 네. 김종찬님은 이제 이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16년도도. 그러게요. 예, 예. 올해 가장 잘 산 거에 대한 건 어떤 일을 잘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나. 예. 교회를 한 두 달 전부터 다니게 됐는데. 아, 믿음을 네. 가지시는구나. 예. 예, 예. 예.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네. 소리도 듣고 목사님도 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할 때 네. 타분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것이 좋고요. 네. 일단은 담배를 어머나 내년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지금 네. 약간 덜피고 있어요. 근데 송봉수 선생님께서는 네. 담배를 네. 언제부터 지금 안 피시는 것 같아요. 안 피웁니다. 전혀 안 피. 혹시 옛날에는 폈었어요? 폈죠, 폈죠. 근데 줄 담배였죠. 근데 지금 얼마큼 됐어요? 끊으신 지가? 한 굉장히 8년? 18년? 네? 18년 정도? 18년이요? 네. 네. 그럼 안 태우시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김종찬님, 예. 항상 처음이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하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있고 흘러있다 보면 송봉수 씨처럼 18년이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결심하셨어요. 특히 예. 김종찬님 같은 경우는 또 교회를 나가시니까 예예. 이제 목사님 네.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으로. 또 담배 피는 뭐 그런 게 자동적으로 금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담배가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예. 외국도 나가보고 이러는데요. 담배가 본인한테 해롭잖아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피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피해를 줄 수 있구나. 그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결심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누가 울어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전주에서 김종찬님이 부릅니다. 누가 울어. 울어. 우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 슬픔 누가 울어 미안하 잊었던 추억인가 깜짝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노래를
멋있게 잘하세요.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김종찬님의 점수. 예. 9점, 9점, 9점. 보너스 10점.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여기 서울 관악구 삽니다. 네. 네. 천강국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손동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좋다.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노래를 예. 들을 그때는 그 노래를 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들으셨죠? 남인수 실지 목소리로? 그렇죠. 그때 생음으로다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내가 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 그때부터 그렇게 들었죠. 네. 예. 요즘 노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옛날 노래랑 지금 노래랑 뭐가 좀 요즘 노래가 좀 뭐가 부족하더라 이렇게 좀 있죠. 그래 맞아 맞아. 아, 옛날 노래는요. 네. 우선 이게 정감이 있어요. 맞아. 마음에 가슴에 다 연보 가사 내용. 동감. 예. 예. 가사 내용이라든지 음정 박자 이런 거 다 보면 아주 가슴에 그냥 절절히 그냥 아주 그냥 푹 이슬비 적셔주듯이 적셔주는 그런 느낌이 온다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 요즘 노래들도 맞아요. 보면 요즘 노래는 그래도 나이 들은 분들 그 노래는 그래도 그런 감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 노래는 도대체 난 모르겠더라. 뭔 내용인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뭐가 바쁘고 네. 빠르고 네. 뭐가 그랬다는데 이랬다는데. 근데 그 세대는 또 그 세대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그 세대는 또 그 거꾸로 얘기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천강공님은 피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죠. 내가 6.25 때 6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로 피난하셨어요. 어머나. 우리는 피난. 저기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저 시골이 저 고향이 진천이거든. 진천. 충북 진천. 네. 네. 진천 그 저 연산들이라고 거기 인민군들 금방 밀려가는 거 우리 다 봤어요. 산 속에서. 아. 인민군들 막 밀려서 한 국군이 막 밀려 내려가는 거. 그 연산들이라고 그 논바다 엄청 넓어요. 거기가. 네. 예. 그러면. 그만큼 밀려 내려가. 그 6살 때셨잖아요. 아주 조그만 아이 때. 그걸 보고 이렇게요. 있을 때 어떠셨어요? 네. 마음이. 막 무섭다. 무서웠지 뭐. 무섭기만 하죠. 무섭죠. 그럼. 그냥 무서워요. 그 당시에 뭐 다른 무서워서 뭐. 그럼. 예. 그냥 무섭기만 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잘 불러주세요. 예예. 예. 네, 관악구에서 천강국님이 부릅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에 기적이 온다 한만 지난 살이 서른도 많어 그대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기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너무 신난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신나요. 네. 그러게 옛날 노래도 저렇게 바쁘고 네. 이렇게 좀 비트가 빠른 노래들이 있었어요. 이 폴카, 그러니까 폭스트롯인데 이 노래가 아주 좀 그렇죠 리듬이 참 예예. 예. 그러면서 그래요. 참 애절한 소리가 그 가사말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자 화요일 되면은 네?
일단 노래도 노래지만 그쵸? 퀴즈를 통해서 네? 나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여행 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여행 퀴즈. 퀴즈 문제 드릴게요. 네. 눈썰매는 어린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겨울 노래 중에 하나였죠. 눈이 온 날에는 이것 속에 집단을 넣고 산비탈에서 눈썰매를 타고 놀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큐브, 3번 비료 포대. 네. 2번 비료 포대, 3번 방석.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네. 4번을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그리고 네? 한 분께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포에 사는 박훈이랍니다. 목포, 크, 예. 목포 세발낙지가 있는 발음이 어쩌면 정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부르실 곡목은요? 예, 시계바늘이요. 시계바늘. 시계바늘. 근데 박훈님께서는 본래 직업을 여쭤보면은 신뢰가 될까요? 아, 어떤 일 하시는지? 원래 농사일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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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소리가 네. 왜 여쭤봤냐면 네.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 소리예요. 목포에 사는 박훈입니다. 이러는데 네. 야,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직업이 이런 이렇게 이런 말하는 쪽에 계신 분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선생님, 교사 네. 하셨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박훈님, 저희랑 이렇게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참여하신 게 처음이신가요? 아, 몇 번 하셨구나.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네네. 원래 고향은 해남이거든요. 오, 해남. 예, 해남에서 농사 짓다가 네. 네. 예, 영목포로 왔는데 네. 이쪽에 와서 아파트에서 전화 상태가 안 좋,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네. 한동안 못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보고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는요? 예, 항시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항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저녁에는 보는데 낮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렇죠. 지금은 오늘은 마침 시간이 돼서 예, 시간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남에 예. 계신 분들이 예. 대부분 그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지형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지 그 맛있는 절임 배추에 김치를 드셔서 그런지 정말 노래를 다 잘하세요. 맞아요. 항상 말씀. 김의열 씨라고 예. 해남에 아주 노래 잘하는 분이 계신데. 예, 예. 네, 그분이 아주 그냥 아주 인정도 많고 배품을 많이 하는 분인데 해남 분들이 참 좋아요, 아주. 예.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계바늘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하게 저희랑 연결됐는데 오랜만에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듣고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예, 네, 좋은 방송을 항상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낮에는 네. 못 듣지만은 저녁에는 네. 항시 듣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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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송봉수 선생님하고 네. 이호정 선생님하고 할 때, 네. 예, 그때 좀 노래 참여 많이 했었고, 네. 예. 이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예. 목포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오, 아, 역시나. 그러시구나. 박수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자, 목포에서 박훈님께서 부릅니다. 시계 바늘. 별거 있더냐 요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기름을 털고 너
꽃으로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기대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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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입니다.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그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동우 씨, 유다환 씨,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저는 그 대구 동구에 78층에 네. 사는 권길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고층에 사시네요. 로얄층에. 예, 예.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할미꽃 사연. 야. 어머나, 오늘 꽃이 폈네요. 할미꽃이. 78층에서 부르는 할미꽃 사연. 기가 막히네요. 아니지, 아니지. 78층에 핀 할미꽃. 핀. 예. 맞아요. 78층에 핀 할미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할미꽃 사연을 그 신청한 거는 네.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제가 그 보리고개 넘긴 그런 세대고 그러시죠. 아, 예, 예. 부모님한테 참 그 당시에 참 못해준 게 한이 돼가지고 네. 부모님한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어서 아 그래 예. 그 발미꽃 사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언제 이렇게 서울 위로 출장 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네. 그 돌아가셨습니다. 아, 두 분 다? 예예. 예. 슬아의 예. 자제분들 계세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남 이녀, 이남 이녀인데 그 참 이남 이녀한테 대접을 받을 때에도 하하 나는 부모님한테 못해드린다는데 참 어머나. 내가 이거 가분한 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 누구하고 사십니까? 지금 그 아내하고 두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편하시죠, 뭐. 그래도 이제 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예예. 예. 있으세요? 아드님하고 이제 며느님하고 같이 아, 이렇게 그 같이 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은 별로 뭐 그 저 집에 그 내자가 같이 네.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래 사는 게 편하답니까? 합니다. 아유, 사실은. 사실은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 이렇게 같이 있지만 예. 같이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니까 훨씬 저 예. 편한 것 같아요. 예, 편하다고 뭐 같이 네. 살 의향이 없다고 네. 집에 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이 건강하셔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어떤 노래 하신다? 할미꽃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오늘 그 오늘 우리 처음 부릅니다 지금. 처음. 네. 아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몇 번 신청을 해도 안 되고. 네. 이제 처음은 이제 여러 이제 요 오늘은 됐습니다. 됐는데 뭐 노래는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송봉수님의 그 좋은 노래를 망치지 네. 않는가 하는 게 그 걱정이 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사만 불러주셔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수는 말이죠. 예. 자기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누가 불러준다는 게 가장 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예.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권길전님이 부릅니다. 할미꽃 사연.
신 아버님이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서 부르는 게 참 힘드신 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볼까요? 네. 점수입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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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네. 목소리는요. 네. 50대세요? 네. 절대 78층 안 사시는 것 자, 같습니다. 이제 유다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번호. 럭키 7. 네. 자,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전금숙님. 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안양. 네. 아, 바로 옆 동네 사시네요.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 시계바늘 했는데요. 시계바늘. 근데 네. 전금숙님은 목소리가 어떻게 뭐 한 뭐 이렇게 젊은 목소리인데 실례지만 어떻게 되죠? 63층에 있습니다. 네, 63층. 63층. 예. 63층. 63층. 예, 중간층 사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어디 외부 활동 안 하시고 살림만 하십니까? 아니요. 자주 다니는데 요즘에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다리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팔하고. 걸음, 예, 걸음 걷기가 좀 힘들어서.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TV를 이렇게 신청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몇층 하는 거 보니까 자주 하신 맞아. 거예요. 맞아. 네. 아 작년에 한 몇 번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하고도 네. 몇 번 했고. 네. 올해는 처음이에요. 그때 올해서. 상도 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한 그렇죠. 노래 어머 어머 세상에 밥 숟가락 몇 개인지 아직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아유 네, 대단하셔요 네. 역시 노래를 잘 하셨던 거 기억해요. 그러게요. 전공숙님, 자 네. 이제 12월이에요, 그렇죠? 올 한 네. 해도 다 지나가는 중인데요. 네.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아 난 내년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시청자들과 함께 한번 마음을 나누시고 노래 준비할게요. 저는 애들을 찾고 싶어서요. 네. 몇 번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예. 아직 연락이 없어서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애들하고 헤어진 지는 한 25년 정도 됐는데 25년. 제가 그렇게 예, 찾으려고 해도 연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복지TV 통해서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특별히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는요? 아,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네.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요. 몇 살쯤에요? 큰애가 13살, 10살, 7살 이럴 때 다 기억을 할 텐데 그러면 네. 네. 세 분이나 되네요. 네. 뭐 어떻게 성함을 말씀하시긴 어려우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 복지TV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꽤나 전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머님과 헤어지게 된 사연은? 사연은 아빠가 잘못해서 헤어졌는데 네.
애들이 어렸을 때라 제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한 있구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제가 또 한쪽 귀가 장애예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동안 한 번쯤이라도 만나봤으면 싶어서 이렇게 그래 지금 예, 복지TV를 자주 이용을 해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방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예. 전금숙님 사연을 저희가 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네. 연락을 해서 찾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네, 드릴게 잘 예, 음악 드릴게 잘 불러 주세요. 네. 네, 안양에서 전금숙 님이 부릅니다. 시계바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7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네. 자, 이렇게 해서 7분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아주 오늘 유다은 씨가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상당히 네. 쉬신 상태예요. 피곤해서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요. 좋지 않은 소리를 들려드릴까 봐. 국민 여우, 국민 아주 똑순이 우리 유다은 양이 부릅니다. 사랑은? 뮤직키. 뮤직 큐. 나의
네. 네. 사랑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우리 무지개 사랑을 아주 많은 사랑으로 홍콩까지 가서 펼쳐줬던 유다은 양.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은 씨. 네. 요즘 최근 들어서 말이죠. 네. 장애인 노동 착취에 대한 뉴스보다는 훈훈한 또 따뜻한 그 기부 소식이 많아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맞아요. 한동안 좋았죠. 오늘 또 장애인 또 노동 착취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참 속상해요. 네. 이번에는 평택의 한 네. 정미소에서 40대 지적 장애인이 네. 18살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착취를 당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장애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네. 주민들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 네. 그 부실했던 근로계약 관계가 탄로났다고 하네요. 아, 참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정말 주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네.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네. 우리 훈훈한 사랑과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또 노동 착취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렸는데요. 네. 나눔 노래자랑 저희가 진행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울했던 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노래를 통해서 병이 났다. 네, 맞아요. 많이 좋아졌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는 서울 양천구의 이주현님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현님. 네. 네, 오늘 눈물의 연평도 신청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가요? 네. 예. 네. 오늘 그 휴대폰으로 전화하십니까 지금? 예, 예. 예. 휴대폰으로 눈물의 연평도 부르실 때 어머니 귀에 딱 대고 음악 소리 나오는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셔야 이 박자가 맞거든요. 맞아요. TV에 나오는 글자 따라 부르시면은 박자가 틀려져요. 아시겠어요? 이주연님 말든 뭐 그냥 함께 송봉수 유다은하고 대화 나누고 이게 기분이지 뭐 그쵸? 이주연님 예예 예 오늘 노래하시기에 몸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죠? 그러면 예. 빨리 저희가 노래를 준비하는 게 이주연님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특별히 무슨 우리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음악 그래. 틀어놓고 그냥 노래 부르기도 바쁜데 얼른 노래나 불렀으면 좋겠죠? 예. 지금 정신없어. 맞아요. 말 시키는 게 답변해도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에이 노래나 음악이나 빨리 틀어주지 빨리 나와요. 어머니 얼른. 그 소리 같아. 자, 어머니 예. 음악 드릴게 내내만 찾지 말고 음악 드릴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예. 네. 네 그래요. 양천구의 예? 이주현 어머님이 부릅니다. 눈물의 연평도. 연평도. 잠복 잡아 깊은 눈이고 온다던 그대는 어이하여
어머님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 어머님이 제가 자막을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라는데 휴대폰에 나온 소리보다는 자막에 조기를 단풍 잡아 키키키 이거는 뭐냐면 자막 따라가려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소리를 나오는 소리를 내야죠. 네. 기폭을 울리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 아니요 나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 키키 이러니까 이제 자막 그죠? 맞아요. 아, 어쩜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데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입니다. 8점, 6점, 9점, 보너스 9점. 그래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네. 집에서 저 94세잖아요. 근데 아까 요양보호사 말씀하셨는데 네. 요양보호사님은 오늘 제가 방송하는지 몰랐나 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TV 보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랬더니 예, TV 보고 잘 계세요? 그래서 어떤 TV 보세요? 그랬더니 뭐 누구 나오는 연속곡이래. 전화 오는 거 어떻게 어마어마어마 이래가지고 지금 요양사님하고 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는 얼굴을 제일 좋아하거든. 제일 좋아하세요. 네,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활력소예요. 요양사님 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광진님. 예예. 예, 네. 어디 사십니까? 예, 충북 제천 저 금성면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예, 남자의 눈물. 남자의 눈물. 야. 예, 갑자기 예. 가슴이 찡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관진님 목소리가 현철 선생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예, 예. 제천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 그래요? 장광진님. 네. 오늘 좋은 일 있으십니까? 아, 나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네. 없습니까? 원래 밝게 사시죠? 예, 여러분 노래 좋아하고 그래요. 네. 담배 피세요? 담배 술 안 먹어요. 담배도 아, 술도 안 드세요? 술도 안 드시고? 예, 예. 아, 약주는 좀 하셔도 괜찮은데. 아, 저 뭐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안 먹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세요? 그냥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지. 네. 건강 네. 완전히 건강하신 분이네요. 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운동은? 뭐 산 탄다. 운동은 걷기 운동 하루 한 번씩 한 시간씩 해요. 예. 걷기 예. 운동 한 시간. 원래 제천에 사신지 오래 되셨어요? 아, 예, 제천, 타면에, 수산면에 살다가, 대구도 또 한 10년 있다가, 금성문으로 완전히 한 17년 됐네요. 아이고. 원래 제천이시네, 그러니까. 야, 원래 제천이죠. 네. 자제분들 다 잘 계시죠?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 있어요? 뭐 경기도가 맨 있어요. 하나는 부산이 있고. 네. 하나는 부산에 경기도 하고도 어디? 경기도 광주 있고. 네. 광주 있고. 안산 있고. 안산 있고. 부산 있고. 부산 있고. 자, 그러면 안산, 그렇습니다. 광주, 부산 쪽을 향해서 얘들아,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남자의 눈물 부른다. 건강하거나 한 말씀 하세요. 야, 그래. 승선아, 승일아, 오늘 아버지가 여기 노래한다. 텔미 나온다. 자, 그래, 건강해그라.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오늘 네. 또 재방송 있죠?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또 재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예. 식구들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예, 예. 예. 자, 음악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천에서 장광진 님이 부릅니다. 남자의 눈물. 이별에
나처럼 떠나간 당신 그렇게도 정해주면 사랑했던 사랑인데 우리 기억 공복한들 소용있나요 그까짓가 사랑이란 바람인 것을 가글라 가글라 겨울마다 가글라 가슴에 젖어드는 남자 소리가 예? 박자는 조금 뭐 이렇게 자막을 중간쯤에다가 보면서 그런데 완전히 현철 선생님 목소리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굴러가는 소리도 그렇고 야 꺾임도 칩니다. 야 꺾기가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잘 꺾는 분들 그러게요. 잘 꺾는 분 처음 봤어. 꺾는 거 완전 좋아하세요. 네. 아유, 아니 꺾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그러게요. 응? 넘김이 남자의 눈 어이야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네. 점수 볼게요. 점수입니다. 8점, 6점, 9점, 보너스 10점. 그래요. 아 소리가 참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아쉽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러 자 전국 팔도 어디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연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아 경남 김해 사는 김윤구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나훈아의 붉은 입술.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입술. 네. 네, 붉은 입술. 그래요. 경상도 발음이라 붉은 입술이 됐지요. 그러게요. 네. 우리 김윤구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나는 저는 시각장애 2급인데요. 아.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마라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몸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아, 자, 그러시군요. 마라톤을 하셨어요. 다른 네. 분들과는 또 다르게. 예, 예. 처음에 마라톤을 몇 키로나 뛰셨습니까? 가장 처음 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내가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처음에 이제, 뭐, 조금도 조금 늘려가지고 이제 10km 뛰거든요. 지금 10km 뛰세요. 예, 10km 뛰는데 요번에 네. 그 부산 강암대교 마라톤 예. 그 나가서 60세 이상으로 4등했어요. 너무나 박수.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시각장애 2급이면 어느 정도가 2급인가요? 이제 덩치만 보이고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지. 얼굴 하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모습만 이렇게 보이는구나. 덩치만 보고 이제 피해가는 거지. 아, 그러다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시각 장애 때문에 넘어지거나 뭐 넘어졌다 그럴까 뭐 이렇게 어떻게 황당하게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허용 있죠. 그 네. 공공 있으시죠. 네, 허용 근데 마라톤을 할 때 네. 그러면 주변에 일단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 이번에는 내는 비장애인들이 하는데 그 마라톤 했거든요. 같이 하셨어요. 뛰셨구나. 네. 더 멋지시다. 그 비장애인이 이렇게 같이 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호흡을 같이 맞춰주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어제 한 저 내 혼자서 단독으로 뛰요. 단독. 나는 이제 웬 나가면 그 동작 키우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 그 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뛰거든요. 그러면 마라톤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결심을 하시고 또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를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4등까지. 네. 그때 머릿속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완주는 그 기분이죠. 그저 완주를 해야겠다. 네. 끝까지 뛰어야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참 그래요. 좋은. 오늘 네. 우리 김윤구님이 노래를 어떤 노래 하신다 그랬어요? 붉은 입술. 붉은 입술이죠. 네네, 붉은 입술. 평소에도 노래 자주 부르세요? 뭐, 그래, 뭐, 많이 부르지는 안 하고. 네. 뭐, 오늘 복지 TV를 보니까 그, 한국 신청해서 뭐, 집에서 했더니 뭐, 걸렸네요.
그래요. 걸렸네요. 오늘 음악 잘 걸리셨네요. 예. 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아 김에서 예. 김윤구님이 부릅니다. 붉은 입술. 부를 때마다 저희가 네? 진행할 때 참 약간 안타까운 것은 자막을 보지 말고 음악을 듣고 부르십시오 해도 어르신들이라 그래도 글씨를 봐야 되니까 음악이고 뭐고 자막이 떠야 이제 노래가 시작되니까 한 소절씩 밀려나가는 거야. 잊어버릴까 봐. 네, 음악에 밤을 새워 지는 달도 딱 음악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자막이 이제 나오니까 이때 따라 부르니. 그러게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점수 볼게요. 네. 점수입니다. 8점, 6점, 9점, 보너스 10점. 네. 그래도 10점이 후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음정 박자 거기서 네. 가사에서 10점이 꼭 나오시길 기대해 보고요. 예. 퀴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 퀴즈. 퀴즈 문제 드릴게요. 눈썰매는 어린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겨울 놀이 중 하나였는데요. 눈이 온 날에는 이것 속에다 집단을 넣고 산비탈에서 눈썰매를 타고 놀았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튜브, 3번, 2번 비료포대, 3번 방석.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네? MC들의 사인 CD 한 분께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자, 11번째 참가하시는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네. 목소리가 예술입니다. 그러게요. 어디 사십니까? 아, 여기는 오산입니다. 오산. 네. 예, 오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여기서 한 40년째 됩니다. 야, 그래요. 오산의 좋은 것, 좋은 점, 오산.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못 떠나 오래 살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산이요. 네. 오산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래요. 연령층이. 그런가요? 예예. 예. 그리고 그 말 네.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오산을 잘못 알면 큰 오산이다. 어머,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오산이 참 좋은 동네야. 수원 옆에 네, 오산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데를 칭해 주셔서. 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 저는 김용님의 그 내장산 좀 해볼까 하고 하는데요. 내장산. 하셔야지. 네.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아니, 잘 못해요. 정혜수님, 저희랑 이렇게 연결되셔서 노래를 네.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세요? 네. 자, 어떤 계기로 그러면 저희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시청하시게 되셨어요? 시청을 매일 같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참 이게 나눔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조금이나마 참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수학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산을 잘못 알면 큰 오산이다. 이만큼 훌륭한 분들이 네. 오산에 많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정혜수님. 네. 그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제 처음 연결되셨잖아요. 네. 그래도 연결이 됐는데 네. 나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든 좋습니다. 아니, 가족들을 떠나서 네. 이 시청자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더 많이 많이 이제 발전해서 더 많이 이제 봐서 많은 참가했으면 그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네. 정혜수님이 얼마나 바다 같은 아주 비단 그러게요. 같은 마음입니까? 예, 고맙고요. 예, 고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음악 들을 테니까. 근데 노래는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는 네. 노래 잘하러 네. 나오는 데가 편안하게 네. 그냥 네 편안하게 우리 참 친정 식구들 앞에서 부르는 거려니 생각하고 부르세요. 예.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정혜수님이 부릅니다. 내장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처음 하시는데. 그럼 좋은 점수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부르실 때는 지금도 잘하셨지만 반 키 정도 내려서 음을 내려서 부르면 네. 더 멋진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입니다. 9점, 네. 10점, 9점, 보너스 9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와우, 처음 하시는데. 예.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하셨어요. 오산을 잘못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오산이에요. 네. 예.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금자님. 네. 아, 예. 네. 어디서? 김금자님 아주 귀에 익은 이름이고 귀에 익은 목소리예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임운동입니다. 임운동. 네. 임운동.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부르려고 생각이 안 나서 미운 사내를 한번 선택했습니다.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네. 요즘 이 노래가 그냥 노래 교실마다 많이들 부르시는데 우리 김자 어머님께서도 노래 교실에서 배우셨어요? 예. 그러시죠? 동사무소의 노래 교실에서 한번 배우십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12월 잘 못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잘하고 못하고 그럼, 하나도 그럼. 안 중요해요. 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그 고마움이 네. 우선이죠. 네. 네. 12월 달도 이제 오늘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2016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네. 서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네. 김금자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올해는 이 일은 참 잘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제 한 해를 보내면서요. 네. 이제 온 식구들이 또 이게 건강하고 네. 저희 어머님이 요양에 계시는데 네. 조금 회복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마음으로 또 온 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예. 그래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51년이니까 66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TV를 자막을 TV를 켜 놓으셨어요? 예, 켜 놨어요. 소리를 완전히 줄이셔야 돼. 소리를. 아, 소리. 예, 예, 예. 예, 소리가 안 줄이면은 노래가 안 돼요. 줄이셨죠? 예, 예. 아, 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전화기에만 저희랑 예. 전화를 하시면 이제 네. 편안하게 그래요. 방송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김금자님 근데... 그래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실까요? 어머니 연세는 많지만 딴 분들은 뭐 얘기하기를 아, 오래 사시니까 굉장히 참 뭐 더 바랄 게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네. 자식으로서 그래도 산에 가서 우리가 찾아뵙는 것보다는 그럼요. 병원에서 찾아뵙는 게 제 마음이 예, 굉장히 마음이 허뭇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네. 오래간만에 김금자 어머님께 아주 속 시원한 말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산에 네. 가서 찾아뵙는 것보다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살아계신 어머님이 정말 성모 마리아님이고 예수님이고 맞아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네. 아유, 한 번이라도 그래요. 따뜻한 손을 아유, 더 좋다. 잡아주십시오.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다. 네. 그랬을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네. 김금자 어머니 미운산에 정말 네. 아주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불러주세요. 네. 자, 이문동에서 김금자님이 부릅니다. 미운산에 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종권 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십니까? 경남 남해 강종권입니다. 네, 남해. 남해. 어떤 노래로 오늘 불러 주시겠어요? 나그네 스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명곡을 들어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야, 남해 푸른 참 물결. 좋죠. 참, 예. 오늘 남해 날씨 어떤가요? 남해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구름이 많이 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흐려요. 예. 그 강종권님은
어떻게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자주 참여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네. 세 번째인데. 이게 구경할 적에는 참 쉬운 것 같고. 예. 이렇게 해보니까. 네. 남 앞에 나가서 부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고. 예, 차라리 또, 예. 노래방에서 하거나 뭐 대중 앞에 나가는 게. 예. 훨씬 편하지. 그래, 맞아요. 전화상 한다는 게 조금 처음에 부르다가 저번에 그 김용만 선생님만 계시니까. 예. 예. 방법을 잘 걸쳐주더라고요. 예. 예. 따라하니까 또 막 잘 안 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강종곤님께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자막을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 그걸 봐야 된다는 그 선입감이 있어서, 예. 그, 따라, 이제 자막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잘 박자마자 들어가는데, 아, 저기, 예를 들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일인데, 정처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박자가 틀린 줄 알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가사를 알면 수학이 나오는 음악만 듣고 부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안 들립니다. 그럼 막 강으로 부립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들리. 안 들리. 그냥 맞아. 정신이 네, 없죠. 맞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예. 그래요. 네. 강종권님, 남의 모든 그 식구분들이 다 같이 사시나요? 예, 나간 사람은 나가고, 네. 또 친인척도 있고, 저번에 한번 노래 한번 참여해가지고, 네. 내가 뭐 유튜브나 뭐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40인 뭐 이렇게 내가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참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근에서는 잘 불러주세요. 예,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남해에서 강종곤 님이 부릅니다. 나그네 소름. 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저 벌써 12월이잖아요. 네. 또 수원 상인회, 남문 로데오 상인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네. 혹시나 또 12월에는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일은 없으신지? 저요? 예. 있어요. 예.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부르 이웃돕기 인기 가수 최성수, 동행 부른 가수 최성수와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를 3시에 예. 수원에서 합니다. 혹시 수원 사시는 분들, 아까 오산 이렇게 근교에 계신 분들 오시고 싶은 분들은 네. 수원 남문 로데오 상인의 114로 물어보면 나오니까요. 네. 오셔서 동행 콘서트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나. 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예. 그래요. 자, 다음 이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임님. 네. 오늘은 어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경기도 평택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택. 예. 자,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유리나 씨 미혼사네요. 미혼사네? 예. 예. 어머니 근데 TV를 완전히 소리를
바꾸든지 줄여야 돼. 소리가 네. 안 나오게. 네. 네. 네, 저희가 방송국과 이 송출을 하는데요. 기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으시면 네. 소리가 전달이 되죠. 네, 줄이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 오늘 마지막 참여하셨는데 네. 12월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안부 인사나 새해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새해에 그냥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보다 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조정임 어머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간단하게도 아주 오늘, 그냥. 오늘 세 번째 이제 저기 신청하셨어요. 예. 예. 네. 세 번째니까 또 네 번째 할 때는 더 잘 되고 다섯 번째. 세 번째로도 굉장히 떨리네요. 떨려요. 예, 떨리게 돼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부르셨던 그 예, 강종권님인가? 그분 말 맞다나 노래방에서 부를 때는 참 안 떨리는데 혼자 전화기 부르면 더 떨려요. 예. 예. 네. 오늘 그냥 편안하게 우리 저 불러주시고요. 네. 예, 뭐 떨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침을 한번 꼴깍 삼켜 보시고 네. 쉬운 호흡 한번 하시고 음악 네. 드릴게요. 네. 네. 자, 평택에서 조정임 님이 부릅니다. 미운 사내. 죄송합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하셨는데요.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입니다.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그래요.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일하고도 아유 죄송합니다.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마움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정말 각국의 각국의 각 네. 나라의 다양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끔 이 따뜻한 해외 소식들도 이렇게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네. 역시나 오늘 또 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희귀병. 희귀병으로 걸을 수 없는 소녀를 위해 두 다리가 되어준 아빠의 소식인데요. 맞아요. 어머나. 이제 8살이 된 이 아이는 선천성 희귀병으로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점점 미소를 잃어가고 있어서요. 아빠가 딸의 두 다리가 돼주기 위해서 2인 삼각처럼 발을 고정시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구입해서 이제는 아이와 함께 같이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빠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딸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아빠의 노력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요. 네. 장애인신문과 웰페이퍼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벌써 시청자들의 참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상인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연말 그 송년회는 많은 분들이 송년회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그 남문 로데오 상인회에서 최성수 가수 그분이 수원의 장안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세요. 음악과.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쾌히 우리 송년 함께 최성수와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가장 정말 봉사하는 그런 그 수고료를 수고료도 아니죠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가수 최성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그 티켓이 있어야 들어와요. 네. 우리 소극장이 188석이니까 네. 먼저 아주 손 빠른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또 이름도 너무 좋아요. 네. 동행. 동행 콘서트. 절대 혼자서 갈 수 없죠. 네.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죠. 네. 조금 전에 해외 소식처럼 아빠가 딸의 다리가 되어 함께 같이 걸어야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날 네. 제가 진행을 좀 하면서 네. 최성수 씨와 함께 하는데요. 혹시 수원 근교에 오실 분들은 네. 남문 로데오 상인회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함께 티켓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네. 자,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보고 이제 모든 퀴즈 정답자 그리고 네. 시상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죠?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네. 가수 가슴이 뜨거운 남자 국민 오빠 국민 동생 복지 TV 최고의 MC 송봉수 씨가 부릅니다. 할미꽃 사연 뮤직 큐. 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고구라진 할미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배 만지며 흐느껴옵니다. 한평생을 자식이 고생하신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이야기 이제는 알겠어요. 예, 역시 맞죠? 국민 오빠, 국민 동생, 국민 효자. 가슴이 따뜻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남자 송봉수 씨의 할미꽃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자, 자 오늘 퀴즈가 있었죠. 네네. 퀴즈 문제는 이 문제였죠. 짠. 정답은 2번 비료 포대였죠. 네. 뭐 가만히 이런 거 막 놓고. 맞아요. 네. 자, MC들의 사인 받을 세 분입니다. 010-9243님, 010-8408님, 010-9127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마스크팩 받으실 한 분. 032-890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상. 참가번호. 6번 권길전님 축하드립니다. 할미꽃 사연 불러주셨죠? 할미꽃 예.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아차상이죠. 네. 오늘의 아차상 참가번호 3번 김종찬님의 누가 울어. 네.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장원. 장원. 오늘의 장원 참가번호 11번 정혜수님 축하드립니다. 예요. 아. 정혜수님. 정혜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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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 어떠세요? 어떨떨해요. 어떨떨떨떨떨하죠. 네. 내장산을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아이고 저는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부르긴 잘 못해요. 지금 더 떨리고 있거든요. 떨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앵콜송 부를 때 반 네. 키만 내려드릴게요. 너무 높아 음이. 예예예. 예, 예. 예 음을 반 키만 내려드릴 테니까 예. 부르시면 훨씬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1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노래 같은 건 좋아는 하는데 1등은 안 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1등 하셨네요. 예.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참, 또 장원에게는. 이번 달에 그 연말 네. 월말 결선 끝나고 연말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이달 며칠 안 남았어. 29일 30날인가? 네. 예, 월말 결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준비 잘하시고. 또 12월이라 연말 결선도 있어요. 며칠 네, 안 남았지만 네. 예, 노래 연습 앵콜송 있으니까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SM 브라보와 함께 진행되었고요. 네. 반도넷에서 홍사메키스, 서러벌 봉사단에서 전기 주전자를 드리고요. 또 위즈코스메틱에서 미스트를, 주식회사 아나월드와이드에서 예뻐지는 마스크팩을, 키푸드에서 간 건강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숨가득에서 천연 발효 식초 숨초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내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어디 있나 살펴보시고, 특히 불우한 이웃 살펴보기 전에 내 부모님 먼저 꼭 챙겨보시고, 부모님은 가장 필요한 것이 속내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네. 전기장판도 필요하지만 가장 어른들이 연세 드셔서 필요한 것은 용돈입니다. 돈이에요.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화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두면서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과 배려, 함께하는 행복 세상, 희망 세상, 복지TV가 앞서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섞는